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현대로템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일렉트릭, VT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최진욱 본부장의 종목은 리노공업과 나노신소재, 하이브, 클래시스, 삼성물산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먼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혹은 가지고 계셔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게요. 어떤 걸까요? 네,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는데 물론 방산주 최근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방산 섹터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혹은 성장성을 보게 되었을 때 조금 쉬었을 때, 특히 눌려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그중에서 방산 섹터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LIT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많은데 앞서 이야기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았던 흐름세가 나왔고 52주 신고가를 나왔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그런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기업이 레이솔루션 쪽에서의 수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좀 그럴듯한 차트의 모양새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수은법이 통과가 되었고 관련했을 때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K2 820대의 가치가 약 20조 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이 기업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성장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820대를 한 번에 모두 다 수주를 하지 못할 겁니다.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폴란드 현지 생산이라든지 혹은 기술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 현대로템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잘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이 첫 번째 리노공업을 가져오셨는데 아까 분명히 소외되어 있고 좀 관심이 멀어진 거 찾자고 했는데 오늘 너무 올라가는데요? 저도 오늘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아침에 보고 나서 지금 아는 상황이라 일단 뭐 7%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는 쉬어가는 길목에서 좀 매수를 한 다음에 추가 좀 급등이 나오는 구간들을 좀 수익성을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앞쪽에 기준봉을 잡아준 것 대비해서 대금들이 지금 반절 정도도 안 터져준 면서 위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대금도 좀 축소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좀 매수는 좀 지양을 하시고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매수 공략하시는 것을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 신규 제품 개발권에 있어서 그간 좀 AP 쪽에는 굉장히 극한이 되어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다가 다만 최근에 좀 프로젝트들을 좀 놓고 보면은 지금 판가랑 수익성이 훨씬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은 시기가 도래를 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AI 시장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면서 뭐 AI 핸드폰부터 그 AI 노트북까지 일단은 계속해서 사양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이 중소형 디바이스 시장 쪽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소켓의 미세 피지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요. 또한 지금 신뢰성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리노공업만이 좀 가진 이 진입장벽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외에도 뭐 XR이라든지 차량용 SOC, 서버형 AI, 뭐 CPU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오히려 지금 연구 개발용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 성장. 네, 알겠습니다. 자, 리노공업까지 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불을 뿜고 있는 리노공업 함께 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큰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굉장히 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실적도 굉장히 좋고 성장성도 그쵸? 굉장히 기대가 된다. 1월쯤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기관 리포트를 낸 곳 중에 20곳 중에 14곳이 황제주가 가능하다. 그만큼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물론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 특히 바이오 안보법으로 인해서 동사가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쪽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현재 뭐 미국 국민들의 생체 안보가 좀 중국에 뺏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아무래도 상위 CDMO 기업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위 기업들 중에서 26년까지 공격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기존 강자라고 할 수 있었던 론자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확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1에서 3공장 현재 풀 캐파 진행하고 있고 4공장도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공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 실적 기대가 높다. 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다 숨이 차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네,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이런 자세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최진욱 본부장님. 네, 저는 종목상. 이제 나노신소재를 좀 준비했습니다. 나노신소재. 뭐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응급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앞으로의 좀 성장성 부분들은 충분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CNT 도전제 쪽에 있어가지고 올해 좀 나노신소재가 외형 성장폭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지금 12월에 좀 준공이 완료가 됐었던 이 신공장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좀 들어갈 준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나 폴란드 쪽에서 공장도 2분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이 신공장 모멘텀이 충분하게 나노신소재의 좀 주가를 업사이드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해외 공장 쪽에 대한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전년 대비 견조한 외형 성장폭은 계속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종들이 좀 저조한 실적 부분들 그리고 외형 성장폭에 대한 탄력이 좀 많이 죽어 있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폭을 겪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근 리튬가도 다시 반등 기조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고체 관련한 배터리 모멘텀까지도 지금은 좀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계속해서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일단 작년에도 응급제가 굉장히 좀 모멘텀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좀 양극재 대비 좀 음극재 부분들의 모멘텀도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박스에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하게 매수관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노신소재까지 함께 위치까지 한번 잘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답답한 종목입니다. 네, 굉장히 답답한 네.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원전 섹터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죠. 일론 머스크의 AI 이슈로 인해서 전력 부족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그 AI 순환매가 원전 쪽까지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단순 검색하는 것보다 거의 10배, 이미지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60배가 넘게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SMR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상황에서도 보면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에 대해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윤 정부가 원전 쪽에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이 윤 정부가 출범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뛰어올랐던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네. 지금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11차 전기본에 대해서 신규 원전에 대해서 건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2기에서 4기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종목으로 살펴볼 필요 있다.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여기 또 하나 답답한 종목이 왔습니다. 하이브.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아까 쉬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좀 중장기 성장성이 좋다 하게 되면 일단 하이브 엔터 중에서도 좀 하이브를 좀 탑픽으로 뽑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 연초부터 좀 앨범 판매량 부분들이 좀 역성장을 하면서 네. 좀 그 부분들이 좀 주가에도 조정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스캔들 이슈 부분들도 워낙 엔터사 쪽에서 좀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투심을 좀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열애설 등이라고 센티 부분들이 악화가 됐던 주가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네. 이제 엔터사사의 지금 합산 구작 판매량이 1분기 들어서 작년 4분기 판매량은 일단 상회를 한 기록치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앨범 판매량은 다시 회복 기조에 들어설 가능성이 꾸준하게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서 팬덤 과열 경쟁 구간을 만약에 좀 제외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신규 팬덤 유입 추세는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엔터사들 쪽에 대한 투심이 자극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하이브 필드로 좀 투심이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는 TXT부터 뉴진스까지 좀 오히려 아티스트들의 IP가 좀 집중적으로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연간 성장에는 충분히 무리 없이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한 올해 2분기나 2025년 안에는 방탄소년단의 좀 활동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가는 충분하게 밸류가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외되어 있는 조금 관심에서 멀어졌던 하이브 다시 한번 좀 이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네 번째가 HD현대일렉트릭인데 자, 이거는 괜찮을까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또 따져보면 비싼 편도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앞으로의 실적, 지금 실적도 보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되었을 때 특히 퓨어하게 변압기 쪽을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주의 딱지를 받았다 보니까 주의를 해야 하는 영역은 맞긴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작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기업이 1월에 공시, 그러니까 공시를 냈는데 이번 연도 실적과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에요. 특히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AI가 좀 화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전력 부족에 의해서 앞으로는 전력이라든지 변압기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언급까지 한 만큼 네. 지금 변압기 섹터는 변압기 섹터 단일 섹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현재 AI 쪽의 순환매로 조금 더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화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뭐 쉬지 않고 계속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 고평가된 거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네 번째 갈까요? 네, 저는 이제 클래시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 충분하게 성장 모멘텀은 좀 유효한 구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장비 소모품 매출 추이만 놓고 봐도 아직까지도 뭐 국내 리프팅 시장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지금 성장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클래시스의 좀 소모품 매출 비중만 네. 봐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좀 외형 성장폭과 실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충분하게 잡을 수 있는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볼륨어 역시도 지금 해외 진출이 지금 본격화가 될 예정입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볼륨어 모멘텀까지 일단은 지금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일단은 신제품 부분들이 충분하게 특화가 된다고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모멘텀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볼륨어 같은 경우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이미 인허가가 완료가 되고 나서요. 판매가 지금 본격화가 될 예정을 지금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대만 쪽에서 지금 인허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허가 부분들이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쪽에 대한 본격적인 판매 매출까지도 지금 클래시스에 실적이 덧붙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좀 긍정적인 실적 성장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는 이미 볼륨어 팀 유상 전환이 본격화가 되면서 이미 국내 쪽에 대한 올해의 소모품 매출 비중을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외 실적까지 붙는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지금 기존은 계속 저점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시스까지 미용 의료기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피부의 진심인 두 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이 VT를 가져오셨어요. 네, 이것도 피부 관련했을 때 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그쵸? 우선 제가 VT의 리드샷을 좀 사용을 하고 이 기업은 된다. 앞으로 더 성장할 사용하시고.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리드샷이라는 게 일본에서 먼저 성공을 하고 화제가 굉장히 된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온라인 인기순위 상위에 있고 다이소 쪽으로 가면은 저는 항상 리드샷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물어봐도 품절입니다. 그만큼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런칭을 한 게 작년 6월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성장세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리드샷이라는 게 결국 좀 미세한 침으로 인해서 피부에 약간의 상처를 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피부 재생을 돕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상장한 APR 화제가 되고 있죠. 그 이유가 홈뷰티 디바이스입니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화장품으로 할 때 이제 외부에서 피부과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그런 효과를 원하다 보니까 VT라는 기업은 조금 더 성장성이 남아있지 않을까. 일본에서도 보면 현재 온라인에서만 주력을 했는데 오프라인 판매 채널도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의 실적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땡! 좋습니다. VT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리드샷 써보셨어요? 저 아직 리드샷 못 써봤어요. 저도 아직 못 써봤는데 저희도 한번 써보고 후기를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다니까. 자,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 5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저는 이제 삼성물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물산? 네, 일단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PBR 관련 테마는 아직도 저는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3월에 뭐 주주총회 시즌도 있고요. 또 이제 4월에 총선도 있고 6월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정책 드라이빙을 꾸준하게 좀 들어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PBR 관련해서는 계속 올해 시장에서 모멘텀이 꾸준하게 좀 발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건설을 포함해도 지금 전 사업부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실적 성장까지도 충분하게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 등 이제 자회사 영업 이익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꾸준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높은 투자 여력 부분들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쪽에 대한 신사업까지도 충분하게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 PBR 관련 모멘텀과 신사업 모멘텀까지 충분하게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회사들의 지금 시너지 효과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물산의 주가도 여전히 좀 저점을 계속 높여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강화된 주주 환원 계획을 또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은 꾸준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은 주가가 업사이드가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저점은 높여가주면서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추세에서 바닥이 잡힌다면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물산까지 함께 10가지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